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금융투자 자산 대신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 나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전격적으로 바이든 현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하는 그래서 두 번째 그 단계 대선 후보, 미 대선의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계별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 당선에 배팅하는 금융시장의 투자 흐름이 비트코인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뒤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피격 이후에 여러 가지 자산들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트럼프 피격이 있었던 이후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급등하는 양상을 볼 수 있겠죠. 7월 저점만 해도 7월 8일쯤이 저점이었을 겁니다. 아마 5만 5천 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최고점, 불과 2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8만 8천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거의 한 22% 넘는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금 최근에 한 5% 정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자산,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 또 금, 초록색이 금 가격을 보여주는 거고요. 회색이 코스피 등등 비교해도 단기간에 트럼프 피격 이후에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후보 교체 이후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오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덩달아 좀 조정받는 양상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지난 2020년에 집권하기 직전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을 많이 쏟아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서는 MZ세대, 젊은 층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을 겨냥해서 비트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인, 프렌들리한 발언들을 많이 내놓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굉장히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우호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 대선 후보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집권했던 오바마 대통령부터 집중적으로 월가를 규제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다. 그런 면에서 역시 비트코인도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공화당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라든지 또는 그런 촉진 정책을 펴다 보니까 양 진영의 그 흐름이 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비트코인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계속 배팅하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적인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게 됐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추가로 좀 설명드리자면 요 다음 그래프까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2020년 대선 때 트럼프와 비트코인의 동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사실은 이 시기 처음 대통령 유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선정될 때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네거티브한 메시지를 많이 내면서 비트코인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부터 유세 과정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돌아서면서 파란색으로 나타낸 비트코인 가격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대통령 당선 가능성과 같은 동행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 흐름이 지금 2024년 대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탄생한 신종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때 왜 탄생했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엄청난 유동성이 통화량이 시중에 공급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싹텄던 시기였죠. 그 시기에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기를 드는 자산으로서 탄생했고요. 그래서 흔히 우린 탈중앙화라고 얘기합니다. 중앙에 있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 시스템의 반기를 들고 나타난 독립적인 형태로 나타난 자유주의의 산물이다라는 거죠. 또한 국가 권력에 대한 중앙 집중식 국가 권력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자산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보수 진영인 공화당이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일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큰 정부를 추구하는 민주당은 규제 일변도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다.
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은 보수 진영의 좀 우호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재집권을 지금 노리면서 내가 집권하고 대통령으로 다시 집권하고 나면 그동안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옥죄했던 규제의 선봉장이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해고해버리겠다. 라는 메시지를 냈고요. 실제 지금 SEC 내에서는 유일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 찬성 메시지를 냈던 헤스터 피어스라고요. 공화당이 추천했던 지금 SEC 위원이 있는데 그 헤스터 같은 경우가 지금 비트코인의 굉장히 선봉장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공화당, 미국 공화당이 비트코인과 이렇게 계속 한 운명으로 공동 운명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 라는 거고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가 재집권하게 되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피어스 위원 또 비트코인 선물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미국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던 크리스 지앙카를로 전 위원장 크립토 데디라고 불리는 인물이거든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인데 이 인물 둘 중 한 명을 SEC 위원장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크립토 영역, 가상자산 영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그런 어떤 확률에 배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볼까요? 자, 그렇다면 말로만 이렇게 공화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정책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최근에 지난달이었죠. 공화당이 트럼프 대선 후보의 차기 정강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번역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챕터 3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이고 경제 공약 부분의 다섯 번째,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비트코인 부분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불법적이고 비미국적인 암호화폐 단속을 끝내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창설을 반대할 거다. 우리는 비트코인 채굴 권리를 옹호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자기 스스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하겠다라는 정강 정책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화당은 정당의 그 공식 정책으로서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완전히 자유화하는 그런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향후에 공화당이 실제 비트코인 집권하게 될 경우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실제 연도별 미국인들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실제 2021년만 해도 미국 성인 15%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4년 지금 현재는 무려 40%. 미국인 10명 중에 4명은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 내에서 가상자산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예. 그러면서 보면 공화당이 조금 대선 국면에서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최근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본따서 만든 밈코인 마가라고 하는데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앞머리를 딴 그 밈코인인데요. 이 가격이 막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폭증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트럼프와 가상자산을 한 몸으로 묶어내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움직임에 불을 붙인 부분이 가장 최근 지난달 27일이었죠. 내슈빌에서 열렸던 크립토 업계의 가장 큰 행사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선 후보가 등장한 건데요. 여기 사진도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요. 내슈빌에서 열렸던 비트코인 2024라는 이 가상자산 업계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 축제에 트럼프 후보가 직접 등장을 해서 굉장한 많은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 메시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지금 선봉장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취임하는 첫날에 해임해버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굉장한 환호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 물자로 만들겠다라는 약속도 했고요. 미국을 크립토 중심지, 전 세계 크립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또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들을 쏟아냈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 정부가 불법
행위에 따른 압수물로 비트코인 21만 개를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데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21만 개를 절대 팔지 않겠다. 그러니 당신들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메시지들을 강하게 쏟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또 무대에 등장한 분이 바로 신시아 루미스라고요. 공화당 소속의 미국 상원 의원인데 이 인물이죠. 이 상원 의원이 지금 조만간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설명하면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물자로 만들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 연준은 준비자산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준비자산은 뭐냐? 금이라든지 IMF 특별인출권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통화 뭐 등등을 이제 그 하나의 자산으로 묶어서 준비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준비 자산은 어떤 용도로 쓰냐? 미국 국제 수지가 불균형을 이룰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한 용도. 또 그 미국 외환 시장, 그러니까 달러화 가치가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일 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자산인데요. 그 연준의 준비 자산에서 금 부분을 일정 부분 줄이고 비트코인을 거기 집어넣겠다. 라는 게 이 그 루미스 상원 의원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 21만 개를 들고 있는데 이 21만 개를 팔지 않고 추가로 비트코인을 사서 향후 5년 내에 비트코인 100만 개를 보유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재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살 수 있는데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연준은 자체 대차 적립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항상 수익을 냅니다. 연준이 낸 수익은 미국 정부의 배당 형태로 지급되는데요. 그 배당금 중에 60억 달러를 빼와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용도로 활용하겠다. 또 미국 전역에 있는 27개 그 지역 연방 준비 은행에 있는 잉여금들을 또 가지고 와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는 게 이분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매입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은 향후 최소 20년간 절대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유하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일정 부분을 처분해야 된다면 10% 정도 한도 내에서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서 정부 부채를 좀 갚아야 될 때, 필요할 때 한 10% 미만에서만 제한적으로 매도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분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름하여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법안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금이라든지 다른 나라 그 통화에 비견될 정도로 굉장한 어떤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축통화 수준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차지하지 않는 이상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미국 연준의 준비 자산에 들어갈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놓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이 단순히 선거용 공약에 그치지 않고 차기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차기 공화당의 미국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냐? 지금 러닝메이트로 나와 있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 본인이 지금 재산 신고를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최대 25만 달러까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트코인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러닝메이트 부통령이고요. 또 미국 지금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라고요.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분이죠. JP모건 회장. 또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 이 두 분이 트럼프 집권 시에 차기 미국 재무장관으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이 소속돼 있는 JP모건, 블랙록이 비트코인 선물이라든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정도로 굉장히 비트코인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무장관이 될 경우에 비트코인 관련 비즈니스를 굉장히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고요. 또한 지금 트럼프의 뒤에서 정치 자금을 대주고 있는 피터 틸이라든지 또는 일론 머스크
같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친암호화폐주의자들이고요. 트럼프를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경우 이들을 모두 겨냥한 친가상자산, 신암호화폐 정책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경우에 비트코인, 가상자산의 전망은 굉장히 밝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해리스가 집권하게 될 경우 최근에 이제 몇몇 경합 지역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지르고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리스가 집권한다면 과연 비트코인 가격은 반대로 폭락할까?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데 저도 굉장히 배팅하고 싶습니다. 실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016년, 2020년, 2024년 네 번의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한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붉은색은 2024년이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여기서 차트가 끊겨 있고요. 그 외에 보시면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시점, 여기쯤인데요. 11월이니까요. 후보가 결정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언제든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공화당 인물이 되건 민주당 인물이 되건 비트코인 가격은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11월부터 연말까지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갔고요. 또 그다음 해 초까지 연초 랠리까지 계속 이어가면서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항상 그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갔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2008년도에 처음 탄생했기 때문에 이 이전의 데이터는 없는 거고요. 실제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치러졌던 미국 대선에서는 늘 100이면 100 다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랠리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번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건 비트코인 가격은 대선 이후에 굉장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해리스는 상대적으로 규제 1번도의 민주당 소속이다라는 점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굉장히 강한 친가상자산 메시지를 내면서 젊은 층에 환호를 하고 있으니까 해리스도 표를 어떤 의식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도 서클이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미국 내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CEO들하고 만나는 약속을 지금 잡고 있다. 그들을 만나서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그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리스 역시 지금 가상자산의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 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누가 되든 간에 비트코인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기대감 때문이지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굉장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출입 동향인데요. 여기 지금 회색 나타난 부분은 일별 펀드 플로우입니다. 일별로 보면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7월 이후 지금까지 매일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을 사기 위해서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푸른색은 누적으로 누적 순자산에 나타낸 건데 누적 순자산도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계속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향후 미국 정부의 정책은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진흥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지난달 말부터죠.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그 이더리움 현물 ETF도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거기도 지금 거래 첫날에 1억 달러가 넘는 거래량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그 투자 개시를 시작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향후에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나머지 그 잡코인들은 제외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어떤 그 벤치마크가 되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플랫폼 코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향후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과 같은 계속적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단기적인 매물 압박은 좀 있다. 요 다음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각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고요. 중국, 영국, 독일, 엘살바도르 저렇게 다섯 개 나라가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 중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가가
달러와 비트코인을 동시에 자국의 통화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국가가 가진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한 거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4개 나라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행위에 결과물로 압수해서 비트코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21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몇몇 뉴스 보도를 보면 그 미국 정부가 그 다크웹 실크로드죠. 실크로드라는 다크웹에서 그 압수한 비트코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익명의 주소로 지금 이체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1만 개 비트코인 중에 일정 부분을 매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감이 등장하면서 매물 부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조정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단기적으로 미국 정부가 이렇게 그 대규모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행 이슈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억누를 가능성은 좀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상 부담이 있다라는 거고요. 기존에도 사실은 마운트곡스라는 그 망한 거래소에서 그 배당받은 그런 어떤 그 비트코인들이 각 이제 채권자들한테 배포되면서 채권자들이 그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는 매물 부담이 있었는데 마운트곡스발 매물 부담에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 매각에 따른 어떤 물량 부담까지 가세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매물 압박에 좀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금리 인하가 빠르게 단행될 경우 유동성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상승 탄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가파를수록 금리 인하도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통 자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물 부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제한적으로나마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비트코인보다 그러면 더 좀 유망한 종목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을 좀 꼽고 싶습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분모가 비트코인이고 분자가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차트의 끝을 보면 한 0.05 정도거든요. 그 말은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의 5%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가격, 상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죠. 왜 계속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왔냐. 왜냐하면 저 시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더리움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의 상대적인 저평가, 이더리움의 상대적인 저평가가 이어졌다라는 면에서 보면 향후 반등 국면에서 이더리움이 조금 힘을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전통적인 금융 관점에서 봐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달리 그 스마트 컨트랙업 활용해서 블록체인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그 플랫폼 역할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 피, 거래 수수료가 매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현금 흐름을 발생시킨다라는 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기관 투자가들이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시장이 진입하기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에 비해서 유리한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 또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기 힘든 투자자들이라면 가상자산 그 향후에 상승할 경우 곁불제기가 가능한 가상자산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미국의 그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장 큰 수혜는 미국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스트레티지라는 미국 상장사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비트코인 가격이 뛸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일종의 뭐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 같은 가격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향후에 좀 수혜를 보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